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음식 방문,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살림 경제, 온주법, 술 만드는 법, 산가요로 이렇게 해서 5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방문, 저삼이상이고 고정 말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2개에서 총 4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절주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우선 사절 7일주 사절 7일 추방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로 빚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사절주라고도 하고요. 백미일도에서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맛이 이와주만큼 좋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술 만드는 법 문헌의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사절주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 그 다음에 간단히 쌈에 두었다가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술 만들기 세 단계 덧술 만들기 1차, 덧술 만들기 2차에서 돌돌 단계, 총 4단계에서 총 7단계로 조리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사절주 천주 산가요록의 전순이 1450년 하숭 사절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네 마리를 쓴다. 그래서 맛은 이와저 비슷하나 더욱 좋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쌀 네 마리를 쓴다. 1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 덧술, 1번부터 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7일이 지나 열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찹쌀이면 더욱 좋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산사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군방보에 되어 있고요. 산사나무 열매가 익으면 따서 벌레 먹은 것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려 반 정도 찢는다. 매 항아리마다 산사 3마리를 사용한다. 소량의 기장살을 시루해서 반숙 정도 쪄서 식힌 다음 누룩 반 덩어리 소주 한 근을 넣고 일반적인 방법대로 빚으면 그 맛이 달고 순해서 취하지 않는다. 특히 식적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산사나무 열매 세 마를 깨끗한 것으로 골라 씻어 물기를 말려 반 정도 찢는다. 2. 소량의 기장살을 시루해서 반쪽 정도 쪄서 식힌다. 3. 위의 재료와 누룩 반 덩어리 소주 한 그릇을 넣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산초와 잣을 넣은 술입니다. 초백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본초 강목이 되어 있고요. 정월 초하루 날에 마시면 모든 전염병이나 사강 기운을 없앤다고 한다. 섣달 금 날 밤에 산초 세 알에서 일곱 알과 동쪽으로 뻗은 잣나무 7개를 술 한 병에 담가서 마신다. 본초강목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섣달 금날 밤에 초, 이번에 초는 산초예요. 여기서 이 초만 발음했는데, 우리 산초가 한 덩어리니까, 한 단어니까, 산초 세 알에서 일곱 알과 동쪽으로 뻗은 잣나무 일곱 개를 술 한 병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금주네요. 그렇죠? 삼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3월 3일에 물 9마를 길어 온다 해서 이렇게 홀수날만 술밑을 넣고 짝수날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뭔가 의미를 두고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조리법 1. 초고가루는 해서 초고가루가 볶은 누룩가루입니다. 초고가루는 유리 햇볕에 말린다. 2. 3월 3일에 초고가루에 쌀과 물을 넣고 비벼서 골고루 섞는다. 3. 3월 9일에 한 번 술밑을 넣는다. 4. 5일 후에 다시 한번 술밑을 더 넣는다. 5. 3일 후에 다시 한번 술밑을 더 넣는다. 술밑은 홀수날만 넣고 짝수날에는 넣지 않는다. 6. 3월 중에 술밑을 충분히 넣는다. 7. 술 밑밥을 다 넣으면 물 5대로 손을 씻고 항아리를 헹구어서 항아리 속에 붓는다. 항상 미리 물을 끓여 항아리 속에 담아둔다. 이렇게 조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항아리입니다. 3, 5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레시피가 있고요. 3가지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하나, 임식티미방 하나, 둘, 수은잡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레시피가 되어 있고요. 역주방은 초자미상 1800년대 중엽, 삼호주방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5일에 쌀 3마를 여러 번 씻어 가루내고 물 3동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술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팀이방 안동장시 1670년경 삼호주 고모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정월 첫 5일에 관독을 덮지도 아니하고 해서 단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2, 덧술 1, 2, 덧술 2차 1, 2, 덧술 3차에서 1, 2 해가지고 독에 넣어 두었다가 단후에 사용한다. 여기서는 덧술 1, 2, 3차로 되어 있네요.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팀이방 두 번째 레시피이고요. 고문의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5일 새벽에 길러낸 정화수 8동이를 독에 붓고 누룩가루 5대와 밀가루 3대를 푼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술맛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리. 설명이 좀 글자가 많기 때문에 얘도 좀 큰 디스플레이에서 단말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과 두꺼운 널판지가 필요합니다. 수군 잡방 김이오 1500년대 이 책에는 세 가지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정월 첫 오후에 밀가루 7대와 해서 이렇게 단호까지 기다렸다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정월에서 1차, 2차, 3차 빚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까지 기다리다가 쓴다. 이게 좀 잘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은 잡방 김효 1500년대 초 번역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정월 초 5일에 해서 단호가 되는 날에 항아리를 개봉하여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와 돗자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은 잡방에 나와 있는 삼호주 레시피이고요. 삼호주 1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삼호주 또 한 가지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술을 빚기 하루 전에 쌀 3마를 깨끗이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대나무채로 거듭쳐서 둔다.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 쓰려면 신선한 곳에 놓아두고 술을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2차 되어 있고요. 빨리 만들어 쓰려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방에 놓아둔다. 천천히 만들어 쓰려면 신선한 곳에 놓아두고 술을 익힌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 위에는 대나무째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